제일 찾으시게? 아, 아닐걸? 훌륭하고 손님께서 현명하시다면 폰타르간 근처에서 가장 마. 저렴한 가격으로 여긴 또 어디야? 최악의 쓰레기들이 노비그라드에 흘러 나! 아 차가 귀여워! 보라! 어. 노비그라드 제일 가는 물건입니다. 밀지 마세요. 많이 남았습니다. 아, 미는 사람은 없는데. 아, 그래요. 우선 예의부터 지켜주시죠. 한번 볼까? 괜찮 한판 어떨까? 우리를 다 뺏어가고 있어. 우! 온 세계가 아! 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피발디를 읽어서 그저 지나가는 길인가?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걸 찾나? 누구지? 루돌프 드 존키요. 드 존키어 가문의 내 조상이 이 도시의 기초를 세우시고 난 그 위에 가장 큰 은행을 운영하네. 설명할 필요 없네. 이름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네. 네 강점을 내보여라. 그건 감춰둘 것이 아니다.
코린느 텔리를 찾고 있네. 정확하게 찾아오셨네. 코린느는 안에 있지. 이 집의 역사를 꿈꾸면서 며칠을 있었다네. 집의 역사는 왜 알려는 거지? 관심이 많나? 아니면 호기심인가? 이 집을 산 건 얼마 전이네. 상당히 큰 돈을 지불했어. 그런데 집에서 무슨 현상을 겪었네. 귀신이 나오는 건 아닌가 하고 두려워졌어. 어떤 현상? 다양하지. 밤에 들리는 웃음소리, 다락에서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 지난주에는 믿기 어렵겠지만 거실에서 사람의 배설물을 찾았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없나? 직접 보지 그래. 난 은행가야. 흉가는 무서워. 귀신이 들리면 부동산 가치가 어찌 되는지 알아. 게다가 코린느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네. 들어가서 좀 둘러보고 싶은데. 난 원래 낯선 사람이 내 집을 뒤지게 놔두진 않네. 하지만 그 쌍검은 자네 미처군. 특별히 들어가도 좋네. 우린 이미 경제적으로. 내려놔 제발. 그건 피야. 쏟지 마 제발. 멈춰. 저리 가. 내려놔. 내려놔 제발. 그건 피야. 쏟지 마 제발. 일어나. 꿈일 뿐이야. 일어나. 인형이 다락에. 좋아. 다락을 확인할 시간이군. 멈춰. 저리가. 내려놔. 내려놔 제발. 그건 피야. 쏟지 마 제발. 멈춰. 저리 가. 내려놔.
보람이 하나 있었지. 인형을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내려놔, 제발. 그건 피야. 쏟지 마. 제발. 또 다른 그림, 화덕과 그을린 쇠 살 때 수수께끼라 신나는군. 화덕은 지하실에 있었지. 거기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놀랐지? 깜짝 놀랐지? 어? 놀랐구나. 너처럼 커다란 전사가 이렇게 작은 사라한테 놀라다니 정말 웃기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건 좋지 않아. 누군가 널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날 왜 다치게 해? 이제 재밌게 노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뭘 하고 놀았지? 그 여자가 잠들어서 내가 끔찍한 꿈을 보여줬어. 그 여자 안 깨울 거야. 난 그럴 수 있거든. 재밌지, 안 그래? 재밌네. 그런데 난 그 여자와 대화를 해야 돼. 깨워줬으면 좋겠어. 꼬마 사라는 그 여자 깨우기 싫어. 꼬마 사라는 놀고 싶어. 넌 운이 좋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고들링이 무해하다는 걸 알거든. 내가 고들링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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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김새로 보나 행동으로 보나 넌 분명 고들링이 맞아. 저 여자에게 깨지 못하는 악몽을 보여주고 있다고. 왜 그리 괴롭히는 거지? 난 괴롭힌 거 아니야. 무서운 꿈은 최고야. 난 큰 암탉이에 날 쫓아오는 꿈이 제일 좋아. 암탉은 빨간... 넌 왜 흉가에 사는 거야? 비밀 하나 말해줄게. 이 집은 사실 흉가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꾸민 거지. 다들 속은 거야. 집이 계속 비어있어서 내가 들어왔어. 그런데 은행 거물이 와서 사버렸어. 난 은행가가 싫어. 같이 사는 건 더 싫고. 그래서 겁을 좀 주기로 했지. 그래서 그 은행가가 겁을 많이 먹었어. 근데 큰 돈을 주고 산 집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야. 다른 집을 찾아봐. 그러긴 싫어. 안 해. 싫다고. 사라, 노비그라드는 고들링이 살만한 곳은 아니지만 여기 사는 건 네 맘이지. 그럼 나랑 거래하자. 거래? 무슨 거래? 저 여자를 이제 놓아줘. 대신 집주인한테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말할게. 저주를 풀 방법이 없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해준다고? 그 녀석이 안 믿어주면? 난 위쳐야 믿을 거야.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해주면 네 친구를 놔주겠다고 약속할게. 넌 정말 착하구나. 자주 듣는 말은 아닌데 고맙네. 이제 저 잠꾸러기를 깨워. 안 막을 거니까 깨어날 거야. 그 두 번째 검은 다
다른 검이 부러졌을 때를 대비한 건가? 현명하군. 미안하지만 방해하지 말게. 어? 누구시죠? 드리스 메리골드가 보내서 왔어. 맙소사, 끔찍한 악몽이었어요. 이 집의 역사를 꿈에서 보려 했는데 대신 가구, 굶주린 가구가 절 잡아먹으려 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지만 꿈에서 모든 게 너무나 현실 같았어요. 정말 끔찍했고요. 고들링 짓이야. 이 집이 귀신에 쓰인 것처럼 꾸몄어. 당신의 꿈에 장난을 친 것도 그렇고. 당신이 절 끼워준 건가요? 다행이네요. 위처는 방법을 아니까. 고마워요, 정말로. 그 꿈은 최악이었어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날 도와줘. 노비그라드에서 목격된 여자를 찾고 있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다만 제 머릿속부터 정리해야겠어요. 그런 꿈을 계속 꿨더니 몽롱하네요. 황금 철갑 상어에서 만나요. 거기에 제 숙소가 있어요. 알겠어. 거기서 만나지. 아까 코리느가 내게는 말도 없이 떠나는 걸 봤는데 문제가 해결된 건가 안 된 건가? 집에 고들링이 살더군. 사라라고 성질이 고약한 녀석이야. 그냥 내버려뒀어. 알고는 있으라고.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네. 그 괴물을 제거해줄 순 없나? 직접 해도 돼. 오븐에 우엉만 좀 태우면 되네. 그럼 도망칠 거야. 그 연기를 싫어하거든. 난 짐승과는 싸우지 않네. 크기를 불문하고 코들링이 우치비고 정남이가 떨어지는군. 이걸 살 바보를 찾아야겠어. 가자. 저리 가자. 낚시 좀 했는데. 요즘 사생아 구역에 간다. 다 빠졌어. 누가 더러운 피스텍을 팔아서. 그쪽으로는 머리도 안 돼. 스켈리게로 간다고? 그 나이에? 말뚝박기의 왕자를 노리는 도전자를 발견하고. 실례. 왜 이러실까? 스켈리게로 가는 배를 찾고 있어. 거기 가야 하거든. 너 아트로포스랑 아드 스켈리그로 출항할 예정이지. 곡식을 싣고. 이건 비밀이야. 돈 좀 있어? 돈을 구해오겠어. 그래야지. 난 돈 받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사람이라고. 이 동족들이나 찾으러 저리 꺼져. 조자! 왜 다들 내 등 뒤에만 있는 거야? 노비그라드는 철저한 밤에만 돼.
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이 통신은 무슨 수로 뜬다? 그중 하나가 깡패를 불렀을지 누가 알아? 운율 때문에 고민이야. 좀 알아? 음? 저녁과 럼주라면 영감을 회개야. 찾는 건 꽤 고민이지. 똥싸고 왔지. 등뼈가 쑤셔. 아퍼라. 아, 소리나 들고 머리 짱박히고 싶구만. 벌 좀 잡아!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포하기 전까지도. 쌤쌤이지? 괴상하긴 해도 여자들이 눈을 못 떼겠는데. 이제 해더지는데, 어? 왜 죽상이야? 아, 아직 똥싸네. 항구에 돌아오자마자 여기서 꿈을 꿔요. 이런 의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일종의 정신 교감을 이루어야 해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해요. 솔직하게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요. 능력에 대해 말해주겠나?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시작하려면 우선 제가 꿈을 꿀 대상과 의뢰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돼요. 전 질문하고 거기서 느낌이나 감정은 배제하려고 하죠. 진실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제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어떤 일에 관해서는 솔직하지 못하죠. 그럼 그 꿈은 더 모호해지고요. 꿈에서 뭐가 보이나?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의뢰인이 보는 거예요. 제 능력은 올바른 꿈을 소환하는 거죠. 악몽이나 강한 염원은 현실을 가장해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 알맹이를 분리하는 게 기술이죠. 시작하지. 그럼 그분과 관련된 당신의 기억을 말해주세요. 왜지? 제 말에 따라주세요. 당신이 지닌 가장 강하고 또렷한 기억으로. 시리. 여자 이름은 시리야. 한 번은 의뢰를 끝내고 보상으로 의외성의 법칙을 소환하게 됐어. 약속의 아이를 실제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 수년 뒤 난 브로킬론 숲에 있었어. 여자아이 한 명을 만났지. 누군지는 몰랐어. 드라이어드는 그 아이를 자신들의 일원으로 삼으려 했지. 하지만 망각의 물이 아이에게 먹혀들지 않았어. 시리를 데리고 브로킬론을 빠져나와서 그의 할머니에게 돌려보냈지만 난 이미 얽혀버린 걸 느꼈지. 운명으로? 그 이상으로. 고마워요. 다른 기억도 저와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래. 천천히 해요. 시간은 있으니. 닐프가드와의 두 번째 전쟁에서 시리는 고아가 됐어. 어린 여자애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전혀 몰랐어. 그래서 남자애들 다룰 때처럼 케어모엔으로 데려갔지. 신체 훈련이나 검술, 체력 단련 같은 건 어쨌든 도움될 테니까. 부서진 벽 위에 서 있던 게 기억나는군. 돌이 하나 빠져서 디딜 곳이 없었어. 마지막 순간에 시리를 붙잡았지. 그래도 시리가 드레스를 입고 방에서 나와서 월경을 한다고 말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군. 그때 알았지, 시리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렇군요.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그래, 있지. 말해요. 전 듣고 있어요.
케어모엔에서 훈련을 받은 뒤였어. 예니프가 처음으로 시리를 딸이라고 불렀던 그 이후였지. 떨어져 있었는데 시리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지. 몇 번이나 꿈에 나타났어. 시리는 스티가 성에 있었어. 얘를 구하러 거기 갔던 거였지. 그러다 놈들에게 잡혔고 시리를 해치려 했어. 시리랑 피해 젖어 미끄러운 계단 위에서 적과 싸웠던 기억이나. 시리가 그때 처음으로 석궁 화살을 칼로 튕겨냈어. 다시는 시도도 하지 말라고 했지. 그 기억은 굉장히 강렬하군요. 계속하시겠어요? 할 말이 더 있어. 말씀하세요. 리비아에서 닐프카드와의 두 번째 전쟁이 막 끝나고 공기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종족 폭동이 일어났어. 어떻게든 하려 했지만 성난 군중을 막을 수는 없었어. 한 소년이 쇠스랑을 내 배에 쑤셔 넣었지. 예니퍼도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고 시리가 우리를 배에 태우고 사과나무가 영원히 꽃 피우는 곳으로 향했지. 그리고 떠났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제리는 고대 혈통의 후손이야. 피의 팔카 말인가요? 화영대에서 처형당한 반역자? 세상의 파괴자가 그 선동가의 저주받은 혈통에서 태어날 거라고 했어요. 전설이야. 전설이 언제 예언으로 변하는지 알아요? 믿는 사람이 생길 때죠. 그분에 관해 쉬이 언급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어요. 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그래, 다른 얘기도 있지. 시리를 시간과 공간의 소녀라 부르길래 예니퍼에게 물었어. 시리는 여러 세기를 넘나들어. 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군. 예니 말해준 걸 거의 이해하지 못했거든. 다른 지역을 이동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어. 시리의 혈통에 엄청난 힘이 흐른다더군. 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그래, 다른 얘기도 있지. 시에리는 자신의 능력을 잘 통제하지 못했어. 예니퍼가 간단한 주문을 가르쳐봤지만 시에리는 사원 근처의 헛간을 부숴버렸지. 그리곤 크게 상심했어. 능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 지금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진 모르겠군. 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 시작할까? 좋아요. 그분을 아끼는 줄은 알았지만 당신의 어조, 조심스레 감추는 감정. 이제 시작해도 되나? 그럼 편안한 자세로 긴장을 푸세요. 제 손을 잡고 시리에 관해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있을지, 곁에 누가 있을지 말해주세요. 시리는 날 찾을 수 없다면 분명 다른 친구를 찾으려 했을 거야. 그게 누구죠? 예니퍼는 여기 없었어. 여기 있던 트리스는 찾지 못했지. 단델라이온. 서로 많이 친했으니.
처음엔 제비가 나왔고 그 뒤론 그저 악몽이었어. 꿈은 복합적이죠. 때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기도 해요. 제비는 시리를 상징하지. 단델라이온과 만났었고 마을에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 신이요? 들어봤어요. 누군가에게 로즈마리와 타임을 상속받았다고. 로즈마리와 타임 어디에 있지? 홍등가를 통해 도시로 들어가면 다리가 있을 거예요. 로즈마리는 거기를 지나자마자 있어요. 술집을 상속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고맙군. 행운을 빌어요, 위쳐. 시리를 꼭 찾으시길.